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성경 구절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때 이용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그것은 정욕, 다시 말하면 세상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욕심과 정욕을 버리고 진실함으로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다 주십니까? 우리가 욕심 없이, 사심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설교 말씀은 마치 인디언 기우제와 똑같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인디언들이 비가 안 오면 그들의 신에게 기우제를 지내는데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비가 올 때까지요. 그래서 인디언의 기우제는 100%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현대교회를 보면 마치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100% 응답하신다. 이렇게 목회자들이 설교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인디언 기우제와 같은 그런 논리입니다. 실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자기암시라는 게 있어요. 그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거 보면은 자기암시가 있어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기억나시죠? 옛날에 전두환 시절에 I can do, I can do. 할수 있다고 계속 암시를 주면 언젠가는 얻어낼 수가 있대요. 반드시 뭐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계속 할수 있다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자기 암시를 주면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 총각이 동네에 있는 처녀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처녀는 그 총각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짝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총각이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짝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그 총각은 랍비에게 찾아가서 짝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는 꿈을 꾸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 여자와 결혼하라는 계시가 아닌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꿈에 그 여자와 결혼한 것은 그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신의 뜻입니다. 라고 말했대요. 왜냐하면 만일 그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랍비에게 들으면 그 남자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쉽게 말하면 강탈을 해서라도 마음에 없는 여자를 자기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폭력이죠. 악한 것이죠. 그래서 랍비는 꿈에 그 여자와 결혼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다.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무지한 확신. 무지한 확신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사람들을 해치는 죄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나는 할수 있어.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자기 노력이나 자기 암시로 매우 강력하게 그 일을 밀어붙이는데 불법이나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얻어냅니다. 그래놓고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실상은 불법과 불의한 것이 그 속에 섞여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막 간증하고 다니는. 그래서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불법이나 불의한 방법 또는 집단 이기주의를 행하여 사회에 위화감을 주고 비난을 받으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내가 얻은 이런 물질과 권력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다툼, 싸움, 욕심, 시기 질투를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 당시 이교도인 불신자들에게 대한 고발이 아니에요. 그 당시 세상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즉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싸움과 다툼과 욕심과 시기함이 팽배해져 있다는 것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정치를 보면서 막 욕을 하죠. 세상 정치는 그런데 원래 그렇게 싸우고 패거리하고 비방하고 야유하고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세력화하는 것이 세상 정치입니다. 그래서 괜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정치인들을 보고 물론 비평을 할 수 있지만 열불 내고 막 서로 패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한 교회에서도 서로 좌파 우파 해가지고 막 패거리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들끼리도 서로 막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정치인들은 더 나쁜 놈도 없고 덜 나쁜 놈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원래 정치라는 것은 권모술수를 행해서 권력을 잡는 것인데 그 권모술수에는 온갖 계략이 다 들어있어요. 오히려 정치하는 사람들이 권모술수를 쓰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정치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속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 정치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초대의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고 공동으로 사용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는데 약 100여 년이 좀 지나서 그 교회들이 싸움 공동체, 세력화, 권력화로 변질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여기 야고보가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조직이 형성되고 교회가 권력화, 세력화되면서 교회 안에서는 패권 다툼이나 교리 논쟁이나 그 당시 로마 권력이나 세상 권력을 대항하여 저항하는 레지스탕스, 저항군처럼 변해버려가지고 싸움장, 마치 싸움닭들이 투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변해버렸다. 이렇게 야고보가 탄식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해 보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책망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게 많아요. 처음 사랑,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지만 그러나 실상 잘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많은 그런 공적을 남겼어요.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정의와 거짓된 것을 밝혀냄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악한 세력과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고 막아선 것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안다고 하신 것은 에베소 교회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힘썼는가를 인정하시고 그래서 가상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것이 이제 정점이죠. 예수 보혈의 은혜로 시작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제는 은혜를 무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은혜를 무기로 사용해서 싸우고 은혜를 빌미 삼아서 욕심을 부리고 은혜를 빙자해서 자신들과 교리가 다른 단체나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단시하고 그래서 은혜를 어디다 가둬버렸습니까? 철옹성 같은 교회 조직이나 권력, 교리 변증으로 둘러싸서 가둬버렸다. 그저 은혜는 교회 안에서 장인애들끼리만 은혜예요. 현대교회에서 은혜를 빼면은 세상 말로 시체입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은혜를 말하지 않으면 그건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설교나 교회의 모든 일들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합시다. 이 한 가지면 그냥 패스예요. 더 이상 반박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성수주일, 헌금, 봉사 등등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할 말이 없어요. 그저 아멘. 뭐라고 거기다 대꾸를 합니까? 변명을 합니까? 은혜라는 말은 매우 개인적이지만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반하는 말을 하는 성도는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어. 그렇게 은혜를 저버리면 천국까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해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그 은혜가 무엇인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만의 은혜가 되어버리고 세상 밖으로 나가면 그 은혜를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무기로 삼고 판단하고 자기 교단에 또는 자기 개교회에 힘을 구축하는 권력이 되어버렸다. 교회들은 붉은 벽돌이나 회백색의 대리석으로 옹벽을 쌓고 그 지역의 모든 힘과 권력을 지배하듯이 거대한 코끼리 같은 외적 유용을 자랑하고 모든 영혼들 위해 영권으로 군림하듯 붉은 십자가를 가능하면 크고 높게 밤에는 그 찬란한 붉은 빛으로 주변에 있는 마귀와 귀신들과 그것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와 심판의 칼을 들이대고 협박하는 듯한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교회를 거대하게 대리석으로 잘 지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십자가를 가능하면 높이 세우고 그 붉은 빛, 요즘에는 뭐 흰색 십자가도 있지만 붉은 빛이 온 주변을 붉게 물들어야지 마귀가 또 귀신이 접근하지 못한다. 겉으로 그러한 웅장하고 어떤 공포스러운 모습을 만들어서 마귀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세상의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교회들이 변질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처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고 다가가시고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 창기와 세리들과 같이 손을 잡으시고 대화하시던 모습은 현대교회를 통해서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야고보는 세속교회를 향해서 탄식하며 호소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싸움을 하느냐? 죄와 마귀와 다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 아니면 교회끼리 서로 교세를 키우고 그리고 그 구역을 넓히기 위한 어떤 전도전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속교회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권력 다툼, 이권 다툼, 누가 더 잘났나, 누가 더 교회를 키울까, 누가 더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를 야고보는 정욕이라, 정욕 때문에 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욕은 육적인 기쁨이나 만족, 자기만족이에요. 쉽게 말해서 정욕이라는 것은 꼭 나쁜 짓을 하고 어디 가서 부도덕한 일을 행하는 것도 정욕이지만 그 포인트는 자기만족입니다. 그것이 착한 일이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든 교회 일이든 자기만족을 위해서 어떤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그게 정욕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정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선이며 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행동이든지 내 욕심,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정욕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정욕적인 전쟁이나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만족해 하려는 욕망 때문이라고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어요. 자기를 즐겁게 하려는 욕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데 그것이 욕망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원해요. 제가 이것이 필요해요. 저에게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주세요. 그걸 달라고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난리가 났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욕망입니다. 야고보는 세상 교회들을 향해서 진정으로 묻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게 열심을 내고 욕심을 내고 다투듯이 싸우듯이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너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죠. 그렇지만 이런 일들을 실행하는 것은 우리의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크게 짓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 행사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쓰고 또 철야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설교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너 잘되고 너 유명해지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다 너를 위해서잖아. 너 유명해지고 폼잡고 네가 좀 행사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많이 회개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많이 하고 경쟁하고 투쟁해서 무엇을 많이 얻어내고 목표를 정해놓고 달성하고 그래서 주변에서 또는 그 지역에서 또는 한국에서 1등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게 교회 사명입니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야고보는 세속교회들이 가지지 못할 것을 갈망하며 살인하며 불같이 투기하여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세속교회들이 그토록 갈망하며 살인하고 불같은 질투로도 얻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그렇게 가지려고 애를 쓸까요? 그것들은 거룩한 백성인 교회가 가져서는 절대 안 되는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세상 교회들이 열심히 구하고 얻기 위해서 발부둥치고 또 심지어는 살인을 하며 전쟁과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랬어요. 물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과 싸움을 하고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교회들이 많이 합니다. 과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기독교를 확장하기 위해서 정말 칼과 십자가 방패를 들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들을 무참히 죽이는 그런 십자군 전쟁을 했던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렇게 금하셨죠. 그 선악과의 실과는 금지된 욕망입니다. 금지된 욕망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 욕망은 무엇입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즉 세상의 권력과 탐욕과 명예의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뱀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보라 그렇게 했죠.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세상의 육체적인 만족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체험해보라 이런 뜻입니다. 선악과는 세속교회가 천국에도 가고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자랑하고 육체를 만족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도 떵떵거리고 자랑하고 그리고 이제 죽어서는 천국 가자.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먹자는 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거룩함과 세속적 탐욕을 같이 누리고자 하는 세속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세속의 욕심을 함께 가지고 있는 세속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괴상한 괴물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신화 보면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이 반인반수의 신이 있는데 머리에서 허리까지는 인간의 모습인데 허리 아래는 당나귀, 말 또는 짐승의 모양을 한 괴물 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 신화에 나오는 반인반수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진 세상의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화를 구하지 않고 마귀가 보여주는 세상의 권력과 부와 재물, 명예, 자랑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금하신 선악과를 구하는 것과 같고 마치 신화에 나오는 반인반수의 괴물과 같다. 몸뚱아리는 온갖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마음은 천국에 가 있고 그것이 그리스도 성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괴물이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세상에서 크게 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며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출세하는 것이며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거짓 것을 교인들에게 넣어줍니다. 그렇게 진짜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도 들었어요.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입니까? 살아서도 천국을 맛봅시다. 살아서도 복받고 떵떵거리고 그래서 세속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과 거룩함과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좇지 않고 눈에 보이는 썩어질 세상의 성공신화를 구하는 것이 바로 세속교회의 목적이다. 야고보는 이러한 세속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세속교회가 구하지 않았을까요?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합니까? 얼마나 많이 구해요. 얼마나 부지런히,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얼마나 열심히 갈망합니까? 한국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역사는 좀 100여 년 좀 넘었지만 세계적인 교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얼마나 한국교회가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철회하고 구역예배하고 주일날은 하루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거리전도, 신방, 금식기도, 산기도 얼마나 모여서 열심히 미치도록 기도했는가. 그렇게 열심히 미치도록 기도하니까 이만한 성장을 이룬 것은 사실이에요. 한국교회가 복받기를 위해서 얼마나 힘썼습니까? 아마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그럴 겁니다. 복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말했어요. 구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그렇게 열심히 구하는데 왜 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정작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세속교회가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은혜를 구하지 않고 세상의 세속적 은혜를 구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 주시고자 하셨을까요? 하늘의 각종 지혜를 주고자 했다 그랬어요. 거룩한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즉 성삼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아름답고 다양하고 효율적인 섭리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영적 3D의 역사입니다. 현대시대는 3D, 입체 가상현실 시대지만 이 3D를 태초부터 구현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총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귀의 교묘한 꼬임에 빠져 죄로 타락하여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악하고 비참한 인간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하나님의 놀라운 합작으로 이 악한 마귀의 손에서 죄악에서 끌어내어서 아주 합법적이고 적법적으로 그리고 은혜스럽게 놀라운 신비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그 구원의 경륜과 지혜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교회에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보여주시려고 하셨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경륜과 지혜와 그 능력과 기이함을 구하여 그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사명은 우리 성도들이 삼위일체의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예수 믿는 자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빛이고 소금입니다. 어떤 외적으로 보이는 건물의 크기, 권력, 돈, 유명세 이런 것으로 그리스도의 빛이 될 수가 없어요. 하늘의 속성, 하늘의 은혜와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자꾸 꼬십니다. 어떻게 꼬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성공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구약에 보면 높은 데만 있고 낮은 데 있지 않고 그리고 앞에만 서고 뒤에 서지 않고 이런 말씀들을 인용해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1등이 돼야 되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앞에 서야 되고 막 이렇게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와 손을 잡아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거룩함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됨으로써 오히려 마귀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마귀가 주는 세상의 헛된 욕망과 탐욕과 그런 것들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놀라운 능력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마귀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는 세속교회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정욕이라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의도가 바로 정욕이다 그랬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고 전도의 능력을 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여 교회로 모이게 하여 교인이 되게 하고 더 많은 교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넓은 땅을 사고 큰 건물을 짓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자기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즉 자기 교회 만족과 자랑을 위해서 구하고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 같은 데는 교회를 하나 짓는데 보통 200년, 300년 거쳐서 짓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3년이면 뚝딱 짓죠. 근데 그 거대하고 놀라운 예술품인 교회를 기가 막히게 짓는데 몇백 년이 걸려요. 얼마나 많은 돈과 노력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텅텅 비어서 그냥 관광으로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야, 교회 멋있다. 관광지로 그저 전락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그 외적인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이 없다면 다 껍데기요. 무너질 이제 공전탑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자기들의 공적을 간증하고 자기를 자랑합니까? 예수님은 오른손이 행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빛처럼 소금처럼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대놓고 사랑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가 타락해가는 과정을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깜짝 놀랄만한 말을 합니다. 가늠한 여인은 세상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세속교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가늠한 여인들아 말할 때 진짜 가늠한 여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속교회들을 향해서 가늠한 여자들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신부인 교회들이 세상의 욕심과 탐욕에 물들고 그것의 마음을 뺏기니 그것이 바로 가늠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교회, 교세 확장, 정치력, 많은 부동산과 편리함과 그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벗치되고 세상에서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벗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벗이 된다는 것은 우정과 사랑과 애정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벗이 됐다는 것은 교회가 세상을 아주 좋아하고 세상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친구처럼 우정을 나누는 바로 그것을 세상과 친구가 되었다, 벗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과 우정을 나누고 애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변질되고 세상과 혼합된 타락한 세속교회를 가리키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야 되죠. 애정을 가지고 같이 교류하고 물론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세상 사람들과 만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벗된 것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과는 달라요. 야고보가 그 당시 로마권, 로마 문화권에 있는 교회가 세상의 친구가 되었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예고하는 말씀일까요? 장차 올 교황권으로 세워진 천주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게 됐습니다.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록한 후에 로마 교회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교황권을 가지고 교황청이 됐어요. 천주교 로마 교황청은 세상과 친구가 되어 예수 진리를 변개하고 종교통합이라고 하는 세계 평화를 내세우고 세상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바티칸에서 견고한 성처럼 난공불락의 교황청을 세워놓은 가톨릭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사단의 회이며 세속교회 엑스맨으로 예수 복음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황이 십자가 모자를 쓰고 십자가 가운을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만 실상은 예수 복음, 예수 진리를 파괴하는 엑스맨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보다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구하는 세속교회는 하나님을 위하는 신용을 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교회는 거룩함과 겸손함과 하나님과 함께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더욱더 사모하고 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 명예, 인기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은혜라는 말을 카리스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카리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입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은혜가 바로 카리스예요. 카리스는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신화에 나오는 여신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은혜는 여자예요. 여자를 잘 만나야 남자는 또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되고 쾌락과 평온함과 온화함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카리스입니다. 은혜입니다. 우아함과 평안과 기쁨과 쾌락은 세상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은혜는 결국 죄악의 쾌락으로 파멸을 가져다주는 마귀의 쥐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울과 야고보는 하늘의 카리스, 하늘의 은혜, 이 하늘의 은혜는 인간이 정말 소망하고 원하는 최상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변치 않은 평안과 거룩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지상교회는 썩어지고 죄악의 쾌락을 주는 마귀의 은혜가 아니라 영원하시고 거룩하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교회들이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더 커지려고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야망과 금지된 갈망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교회들을 대적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는 세상의 부와 권력을 갈망하는 세속교회를 교만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는 탐욕적이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갈망하고 얻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자들이 바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참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겸손하다는 것은 단지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 앞에서 인사를 잘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굴복하고 하나님의 손 아래 자신을 두며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세속적이며 탐욕적인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진리 아래 굴복하는 것.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른손이 한 선행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며 사람들에게 거짓이나 위선을 행하지 않고 오직 모든 소망과 상급은 하늘에 두고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바로 겸손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 즉 영원하고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거룩한 하늘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인정받고 권세와 부를 얻는 것이 썩을 은혜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크고 영원한 은혜는 하늘의 상급과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없어요. 하늘의 거룩함과 세상의 탐욕을, 세상의 욕심을 같이 절대로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들은 세상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더 거룩한 하늘의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사모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이렇게 야고보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